순두부에는 두부와 전혀 다른 간수를 쓴다는 얘기.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다른 공장에선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순두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또 다른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꽤 많은 양의 순두부를 거래하고 있는 이곳. 생산품은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찌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격만 차이가 몇 배나. 맛 차이나 뭐 똑같아요. 몇 배나 나요, 차이가? 한 4배 정도. 4배 정도. 수입산은 국산 콩에 비해 크기가 작고 껍데기가 포함되어 있어 맛도 떨어집니다. 순두부라 본다면 두유를 갖다가 끓여서 거기다가 간수라는 것을 넣으면 엉치게 돼요. 그 상태를 보고 일반적으로 순두부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고 튜브 같이 생긴 이렇게 튜브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나오는데 그 응고제가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식감도 다르고 옛날 것은 이제 몽글몽글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아주 상당히 부드러운 형태로 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만들기도 쉽고 원가도 좀 싸고 과거와는 다르게 천연 소금으로 간수를 내 두부를 굳히는 게 아닌 인위적인 응고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콩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콩물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포장을 해도 그 숫자만 그렇게 나와요. 순두부. 대신에 농도가 약해지겠죠. 그게 그 아까 그 응고제를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응고제를 넣는데 이제 물론 결과물은 물을 타면 살수록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응고제는 농도가 네. 하지만 양은 늘고 그렇죠. 양은 늘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래서 물을 더 많이 섞어갖고 이거는 업체가 이거 다 달라요. 아 응고제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그로코로 델타락톤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아 네. 그거 하나 들어가면 돼요? 네. 그거 하나 들어가면 끓여진 콩물에다가 그거 들어가면 그런 지금 같은 형태의 순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화학 응고제와 물을 이용해 용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응고제로 사용되는 글루코노 델타락토는 순두부 송분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순두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처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순두부에는 글루코노 델타락톤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적 합성품 식품 첨가물이라는 글루코노 델타락톤은 어떤 성분인 걸까? 그 인공적인 그 응고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글루코노 델타락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글루코노 델타락톤의 경우에는 천천히 굳혀서 굉장히 질감을 부드럽게 푸딩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부은 물만큼 순두부가 더 만들어질까? 한쪽엔 물 50ml와 화학 응고제인 글루코노 델타락톤 10g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엔 그 두 배를 준비했습니다. 200ml의 콩물에 각각 부어준 후 10분을 지켜본 결과 물을 더 넣어준 만큼 순두부의 양이 늘었습니다. 순두부는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게 본래의 순두부 형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불린 콩을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걸 삶아서 갈아서 그래서 나온 콩물 있죠. 거기에다가 살짝 끓이면서 간수를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면은 그 콩물에 있는 그 단백질 성분이 몽글몽글 이렇게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응고된 그 몽글몽글한 단백질 덩어리하고 그 콩물하고 같이 먹는 것을 우리가 순두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응고제를 넣거나 해서 살짝 압착을 가하죠. 그러면 그걸 연두부라고 합니다. 포장을 뜯어서 속을 보니 매끄럽고 탄력이 느껴집니다. 간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분들, 응고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판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요즘은 사실 대다수이기는 하죠. 또 무슨 유통이라든지 원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이런 순두부의 형태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면은요, 부드럽게 또 이렇게 응고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글루코노델타락톤 같은 응고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